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자기 지도자는 40일 금식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가 있는 곳에 또 마귀가 꼭 역사하죠. 밑에 백성들은 우리 지도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추고 말았습니다. 이걸 뭘 얘기냐면 분명히 홍해 바다 가는 거 보았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 눈으로 목격을 했고 보았어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들이 많이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의 변화는 없었어요. 인생 가치관, 인생의 목표 이거 안 바꿔지면 아무리 기적을 봐도 바꾸지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것이 필수 과목이구나. 여러분 광야 인생 그럴 때마다 기적 눈으로 많이 보지만 내면의 변화는 한순간에 안 되고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꾸잖아요. 내면의 변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내가 40일 갔다 오마 그런 날짜를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딤을 보고 야 우리 인도한 모세는 없다 그러니 우리 인도할 신을 우리에서 만들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형상화시키겠다. 지금도 천주교가 형상화 자꾸 성화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육신의 삶이죠. 또 하나는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든 걸 다 봤어. 열 가지 재앙인 거 봤는데 모세가 죽었거나 실종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알아서 하는 것, 내 자기 영역을 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렇게 크게 번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직접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시간표에 성급하게 우리가 앞서갈 때 우리가 죄를 짓더라 이겁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앞서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인도와 신을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인생 내가 만든 신이 내 인생 운명을 복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원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누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유교 전통 문화에 의해서 참 우상을 조상 신을 섬긴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조상 귀신이 복을 줄 수 있다면 어느 부모 죽은 귀신이 자식한테 복 안 줄 귀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사 드려야만 주겠어요? 말도 아니죠. 그래서 또 우리에서 신을 만들라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인생의 목표가 얼마 어리석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나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신이 필요하다. 창조주를 위해서 우리가 피조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 종사령 가운데서 그냥 보내지 않고 품삯을 당당히 받아냅니다. 열 가지 재앙 내려서 완전히 그 나라가 망했는데도 당당하게 금은 보아 내놔 그걸 다 내놓습니다. 장자가 죽고 죽는 상황에도 품삯 받아 나와요. 하나님 얼마나 당당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어디에 쓰려냐면 성막을 지을 때 쓰려고 하는데 마귀 조정에 의해서 그걸 금송아지 만든 데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내 물질 어디다 쓰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여기서 금은 보아 가지고 신을 만들면 그 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아, 이게 뭡니까? 오늘날 이 내가 만든 물질이 내가 만든 금신상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물질이 내 인생을 복을, 행복을, 기쁨을, 영생을 줄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된다고 사람이 그래요. 그게 지금 금신상, 이게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아닙니까? 첫째,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는 황금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물질이면 된다, 돈이면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감히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서 놓고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있어. 이 시대가 자본주의 특별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황금 돈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 오늘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 아니고 만몬신으로, 성경 번역을 만몬신 우상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한 것은, 사실은 돈을 의지한 것은 만몬신 마귀 섬기는 거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겠어요. 예,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나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난 우상 안 섬겨, 하나만 잘 섬겨. 여러분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이 되면 구원의 문제가 딱 걸리게 됩니다. 누가 18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 어려운지. 돈 있는 사람 어렵대요. 왜? 낙다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들이 거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공포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아서 여호와의 절이리라. 번제 화목제 놓고 방란에 춤을 추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추면서 저기 우상이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절이라고, 분명히 여호와의 절이라 우상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저들도 절대로 우상 아니고 하나님 섬긴다겠다니까요.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열 가지 재앙 내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광란에 춤을 추었어요. 우상 승리가 아니에요 저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다. 얼마나 정말로 오늘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한에게 예배된다 해서 분명히 얘기해서 뭐냐면 여호와의 절이라고 했고 번제 화목제까지 드렸다니까요. 오늘 지금도 사실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고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예배가 이방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고 무섭게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과 더 마음 뺏기고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 생사복은 돈이다 하고 통장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신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면서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는 백성에 자처하지만 영원히 살아나갑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
생활 풍습에 따라 살아가면 사실 이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인생의 목표가 바꿔지지 않으면 돈 인생의 목적이면 그것이 돈이 신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 줄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 감히 하나님께 예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이고 자기도 속았어요. 오늘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상이 안에서 여호와의 절이라 했다니까요. 하나님 섬기다 했다니까요. 지금 이 금신상 만들어놓고 네가 홍해 바다 가르고 인도했다고 찬양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가정이나 직장 생활 삶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가치관이 바꾸지 않은 애 똑같아요. 아멘 사람이나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가증하게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황금을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사랑한 거 있으면 그게 신이에요. 뭘 제일 사랑하십니까 지금? 그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에 가장 생각과만 품고 있는 것을 깨뜨려버리고 거기에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7절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광란에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그 송아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애굽에 인도했다고 절대 우상이 안 했어요. 자기들도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면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7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는가 네 백성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내 것 아니야 이제는 단호하게 잘랐어요. 상관없어 나하고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고유 명절 설이에요. 전 어렸을 때 얼마나 설을 기다린지 몰라요. 한 달 전부터 29번 순이 날마다 기대고 왔어요. 왜 기다렸을까? 떡 먹고 싶어서, 떡 좀 먹고 싶어서, 또 좋은 옷 사주니까.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설 추석 안 반가워요. 이게 시험 들고요. 이때 또 믿음 뚝 떨어집니다. 고린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우 귀신이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계산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 원치 아니하느라. 제사하면 교제한데 입맞춘대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은 성찬식인데 귀신은 이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참을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기만해 참을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조상하게 제사드린 거 귀신한테 한 거예요. 악령과 입 맞추고 뱀하고 뽀뽀한 거에 똑같아요. 시편 106편에 보니까 그들이 또 불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 음식 아깝다고 먹어요. 절대 안 됩니다. 주를 경노케 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네게 책망할 일이 있으니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도다. 신약의 계시록 얘기에 잘 보세요. 오늘도 목회자마다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서 우상 재물 아깝다고 그냥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10절에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은 진멸하고 모세도 큰 나라 이루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 이사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변경하신가? 아니요. 하나님 안 변경해.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은 천국이기 때문에 인도하겠는데 사람은 바꿀 수 있다 이거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된 것을 쳐버리고 새로운 사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이제 누가 이걸 살려낸가 봅시다. 중보기도로 백성을 살린 모세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백성을 광야에 진멸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인도해갖고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 것 좀 기억하소서. 언약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화를 면하겠다. 얼마나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살려왔어요. 자, 모세가 그렇게 해놓고 내려보니까 가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추고 너무 대놓고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 송아지를 빠갖고 가루만 닿고 물에 넣고 접어먹으라고 막 미겼어요. 이 못된 것들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안 넘어가지 않습니다. 27절 보니까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금 이문의 전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쳐 돌아다니 죽였어요. 꼭 죽일 사람 죽였어요. 3천 명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회복하는 길이 뭔가 31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자 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었으니 큰 자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주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라고요. 나나 지옥 보내버리고 이 백성 좀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른다고 해서 모세 지옥 보내겠어요? 하나님, 모세가 잔머리 굴려갖고 이런 말 했을까?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 안 될 걸로 봐요. 진짜 이 백성 사람 내가 혼자 지옥 가겠습니다. 그 중심 보기 때문에 진짜예요, 진짜. 야,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흉내도. 여기서 모세의 그 기도가 세 가지 의미가. 첫째, 자신의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자, 용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나 지옥 가겠다고. 이게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보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용서하옵소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어요. 날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용서 기도. 예수님 하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넘어진 게 우리 인간입니다. 두 번째, 3천명 처형시키고 전민족 회개시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벌 주었어요. 그리고 회개시켰어요. 그렇지 않고는 뿌리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450명을 처형시키고 갈멜산에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돼요. 사제근을 쪽이. 세 번째, 이 모세의 기도가 죄 용서에 대한 보응인데 회개한 자에게 사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우리가 그 용서 때문에 살잖아요. 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을 죄를 보응하리라. 떠나지 않겠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그런데 조건은 보응할 자는 죄 지으면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거는 수준.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해야만 마귀를 이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고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다른 것이 있어요. 자, 21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였기에 당신 그들 큰 죄에 빠지겠나이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든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에게 빼내라는즉 그들이 그걸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보내듯이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기서 역시 아론은 아론이고 모세는 모세예요. 뭔 말이 길고 변명한지 몰라요. 한마디로 백성이 여기에 무릎 꿇어 버렸어요. 목숨 걸고 안 돼야지요. 자기 때 3,000명 죽었잖아요, 지금. 백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왜 타협해요? 왜? 오늘 아론 같은 종들이 있어요. 성도에 비유 맞힌 사람들. 제가 여러분 알랑알랑 여러분 등 긁어주고 비유 맞히면 하나님 중이겠습니까? 눈치 보고 세상 시류에 따라간 흘러간 사람들.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의 WCC. 이걸 추종한 사람들. 아닌 거 알면서도 너라고 말도 못하고 교단 눈치 본 사람들. 성경은 복음에 변질된 죄의 종들 타락한 시대가 있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니 해가 총랑같이 검어지고 자 해 예수 그리스도 햇빛입니다. 해가 오천 검어졌어요. 달이 피같이 자 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햇빛이란다면 떨어지고 별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분지 우수수 떨어졌어요. 지금 주의 종들이 그래서 계시록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바닷가운 생명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 배의 교회요. 3분의 1이 깨져버려요. 셋째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비열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비열 이름은 쓴쑥이라. 주의 종이 타락해서 쓴쑥을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세상 학문, 지식, 윤리, 도덕, 철학 쓴쑥 먹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WCC 마음에 들어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 뭐 때문에 와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까? 이 쓴물 먹여갖고 교회들 타락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만 복음이고 사냐 죽느냐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끊었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40일 금식해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깨버렸어요. 야, 모세가 굉장히 성질이 급하긴 급하다. 아니 근다고 그 앞에 혈기 내면 쓰겄어? 혈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 두어요. 어? 그만큼 대노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만 놔둘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돌판 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참 중요한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그 돌판이 있으면 백성 다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약이 무효화시켜서 빨리 깨버려야 돼요. 범죄한 백성 그대로 놔두면 돌판에 의해서 전부 우상 생겼으니까 하나님 다 죽여볼 것 같거든요. 빨리 깨버리고 하나님 막아야지. 그 언약을 그 돌판이 효력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살려야 되니까 자기 몸으로 떼어와요. 지금 떼우고 내가 다시 한번 금식하고 깨버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이 계셔서 모세에 그 마음을 주었어요. 대신 내가 나 혼자 지옥 보내주라고 백성님을 살려주라고 딱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고 다시 금식 40일 금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그리고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빻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시라. 적당히 넘어갈 일은 죄는 아니에요. 어정쩡이하고는 절대 안 돼요. 마귀하고는 절대 숨겨줄 수 없어요. 죄악을 드러내고 뿌리 뽑아야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나와라 하니까 레위 족속이 나와 이 칼 갖고 막 돌아다 쳐버리라.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죽일 자를 꼭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 죄는 뿌리 뽑아야지 적당하니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야 모세 참 독하다. 사랑이면 독재다네 독재. 여러분 기독교는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더불시신이 박애주의 마음에 두고 불교고 서로 손잡고 사랑하자고 뽀뽀하자고 하는데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뿌리 뽑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했어요.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 어떤 종일까? 우리 신앙 어떤 가야 될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걸고 불타는 열정의 사람.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신 종의 특징은 기질이 강한 사람. 제목은 나무가 무르면 안 돼요. 마음이 위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이런 사람 안 됩니다. 강하고 단단하고 경고하면서 열정의 사람. 여러분요 바울이 얼마 열정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 도상에 말 타고 뛰어갔어요. 근데 오정쯤 되어 호련이 난 12시 그 지역은 낮에 12시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데 낮잠 자거든 그 시간. 근데 절대 안 돼요. 12시고 필요 없어. 뜨거운 열정에 뛰어다니 기운이 방멸해버리니까 예수님 사람들 그 마음은 하나님 사랑에 있어요. 그 기질이 그런 기질을 쓰시더라고요. 하면 끝까지 해야지.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아니 밤새 새벽까지 두만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해야지. 새벽까지 그물질로 앉았네. 그 열정 끊게 있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더라고. 저는 조사성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혹독한 훈련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지옥 훈련이야 진짜. 정치 수용소였고 몸 26개가 되려고 완전히 지옥 그 고통 뭐 자기가 표현을 못했다는 거 할 수 없었고 뼈만 남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와가지고 10년 동안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신대원 고수 서울의대 그러면서 한 번도 여행한 적도 없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7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바쁜 사람이 의과대생이 7시간 기도해요. 정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근데 어둠의 영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다 봐요. 어디 어느 곳에서 만나서 막 성령증 방언체험 그 사람 지식이 없습니까? 불을 주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강구한 거 보세요. 이 백성 용서하지 않으면 내 나를 지옥 보내달라고. 이 기도 안 들었겠어요? 오늘날 한국 지금 정치는 벼랑 끝에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앞이 암나 안 보입니다. 경제는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모세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듯이 모든 용서해달라고 오늘 누구 탓하지 마세요. 돌 던질 거 없어요. 저와 우리들의 죄고 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올바른 사고방식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 외국에 있다 와갖고 보니까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묘자리에 옮겼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썩어빠진 사람이 묘자리에서 복받을 거 기대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쓰겠습니까? 지금 인기 대선 1위 2위 또 한 사람은 동성애 찬동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지도자가 안 보여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지금? 누가 탓이 아니고 우리 죄예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죄에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간절함과 절박함 기도입니다. 절박함.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게 됐을 때 광야에서 방송되고겠어요. 하갈이 거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샘물을 보여줘 천사가 나서 살려주고 또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불려서 1,000명을 죽였는데 너무 목마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부르짖으니까 움푹하고 터쳐갖고 샘물도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절박함,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영계 종교 개혁 시대 때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라. 피의 여왕 메리. 이 절박한 소식을 듣고 존 낙스가 하나 피를 토한 기도합니다. 애끓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메리 자기 창문으로 여왕이 보이는 궁궐이 보여요. 그러면서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을 저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무엇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들으시고 메리 왕이 나중에 병기로 죽어버려요. 기독교 학살명이 취소됐지요. 근데 메리 왕 마지막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었어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백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존 낙스의 기도에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스코틀랜드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오늘 또 우리 기도에서 마귀가 치를 떨고 도망갑니다.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하나님 만나냐, 그 사람이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깊이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그게 영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 인생에도 절박한 순간이 많았어요. 제가 상무동 개척으로 온 게 아니에요. 피해 도망왔어요. 쌈방어드로 군인 지역 빨리 부끄러우니까 모르는데 숨어 살려고 이만한 탈방 생활을 얻어놓고 쌀이 그날 떨어진 날도 있어요. 절박하지요. 매일 밤에 산에 가서 불을 짓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바로 만나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96년도에 이 땅 사놓고 제일 큰 위기가 왔어요. 당시 이금융권 쓸 수밖에 없어. 그때 교회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비자가 이자가 17% 막 그런 때입니다. 4개월 연체 경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요. 이자 놓고 있는데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수십억 빚을 살려달라고 3일 금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한옥 지붕이 있는데 그 한옥 지붕은 상량이라고 있어요. 가운데 그게 무너져. 무거우니까 마치 무너지죠. 그대로 부도나지요. 근데 밑에서 우고 올라온 돌멩이가 있는데 반석이죠. 확 받쳐주더라고. 아,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하나님 반석, 예수님이 반석으로 받쳐주시고 계시구나. 그 응답 받더니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뭘 해야지요. 어떻게 해야지요. 그래서 절대 재직이 안 합니다. 이럴 때 회의하면 쌈나니까. 세 가지 갑시다. 매일 열심히 철하에 뵙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신유집회합니다. 어떤 병이 났습니다. 한 명씩만 전도해 오세요. 세 가지 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있어서 그때 암병이 났고 소암 환자가 기러나고 그리고 중풍이 났고 윤건남 성도 믿음도 없는 사람 교회 온 지 두 달밖에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시켰어요. 한 달에 100명이 전도가 됐어요. 위기가 기회가 다 부흥됐어요. 그리고 바로 저쪽 건물 그 96년도 같이 바로 건축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재정 축복하시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살려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목숨 내걸고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 반면에 아라 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 위에서 그 진노한 데 레인으로서 모세 편에 들어가고 3,000명 이렇게 죽이고 돌아다니는 종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말이 아니죠. 근데요 영적 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단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이루는 말씀에 칼을 가진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우상 숭배에서 진노방한 사람 있고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쁨이 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